안녕하세요, 동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소리의 위치에 대해서, 음역대에 따른 소리의 위치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일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음 보이스인데, 저음일 경우에는 소리를 앞쪽으로 좀더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소리가 앞으로 많이 가고요. 더 많은 공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더 저음으로 내려가려면 또 공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많이 앞쪽으로 몰려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요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천장 중앙에 가장 높은 아치형, 그쵸? 이렇게 혀로 만져보시면, 해보시면 이 아치형이 있습니다. 그 위쪽 공간을 쓰게 되는 거죠. 들어간 부분. 그래서 그쪽으로 소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더 많이, 그 정도의 공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음으로 가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치까지 가게 되는데 입천장 끝에 연구개라고 하죠. 그쪽으로 소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뒤로 소리만 보내놓고 입천장을 위에를 낮춘 상태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아 이렇게 부르게 되면 소리가 납작해지면서 음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뒤로 보내게 될 때는 아주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횡경막이 열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횡경막이 밑으로 강력하게 내려가 주면 이제 후두가 딸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후두는 편안한 위치에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목이죠. 생목으로 부르면 노래가 돼지 벽 잡는다고 하는 게 바로 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을 열수 있으면 더 이상 생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성에 목을 여는 건요, 거의 믹스 보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을 열 경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는 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상한 소리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좀더 횡경막을 쓰면서 호흡을 내보내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고음으로 끌어올리는 걸 벨팅이라고 하는데 고음으로 끌어올릴 때 뭐가 받쳐줘야 됩니까? 횡경막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횡경막은 밑으로 확 떨어지고 목은 연 상태에서 소리를 고음으로 끌어올리려면 강력한 호흡이 필요하고 밀어 올려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벨팅을 잘하시는 분들은 벨팅을 하고 나서 배가 아프지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벨팅을 많이 하면은 목이 금방 쉬고 상한다는데 뭐 이거 해도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성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00% 완벽한 발성을 하시는 기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 세계에 몇명 꼽습니다. 정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다 찾자고 치면은 발성적인 결함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의 발성적인 결함들이 적을수록 좋은 건데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연습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면 목이 금방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결함이 적으신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결함이 뭐 한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결함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목 상하는 속도가 느리겠죠. 네,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계적 발성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불러도, 모르겠어요. 사람 몸이기 때문에 자꾸 쓰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피곤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그 목이 상하는 것이 남들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가겠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벨팅을 잘못된 발성으로 목을 잡고 벨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면 목 잡는 순간 그건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꽥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벨팅은 뭐몇 번만 하셔도 두세 번만 하셔도 금방 목이 상하겠죠? 횡경막 확실히 내려주고 목 확실히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쏘아 올리는 힘까지 그다음에 입천장 열어줘야지 그 공간과 그 고음이 바로 공간을 사용해서 고음이 바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지 벨팅을 많이 하면 목이 쉰다 뭐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소리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음 구간을 부를 때는 앞쪽으로 많이 음이 실리게 됩니다. 왜 안쪽을 머물면요? 그 인골라라고 해서 답답한 소리가 나게 돼요. 특히 저음일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뽑아주시는 소리를 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입천장 중앙을 쳐서 이쪽 공명을 많이 쓰는 중음 정도에 가면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이 가면 뒤로 넘어가게
넘어가게 되죠. 말씀드린 것 같이 성악은 앞으로 돌려서 하지만 그냥 일반 발성, 뭐 뮤지컬이라든지 그냥 대중가요에서 사용하는 벨팅이라든지 고음으로 갈 때 이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바로 위로 쏴주는 겁니다. 이 위로 쏴줘도 관객들이 잘 들을 수 있죠. 왜요? 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와서 관람을 하는 오페라 극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곳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돌려서 앞으로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객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가요는 그냥 위로만 쏴줘도 들을 수가 있다.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테크닉적인 차이고요. 굳이 돌려서 앞으로 주게 되면 뭔가 우아한 소리, 성악적인 소리가 나게 되지만 가요랑은 조금 거리가 먼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창법은 잘 알아서 잘 골라서 본인 색깔에 맞게끔 하시되 중요한 것은 목에 데미지가 가지 않게끔 목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그거를 배우시는 겁니다. 목을 열기 위해서 뭐라고요? 횡경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오!